그래서 그들은 공원에서 놀아요. 기본 문장. They play at the park. 그렇죠. 오케이. 이 속에는 do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play가 s를 붙이지 않았네요. 누가 뭐 한다? they가 play 한다. at the park에서. 오케이. 자, 이제 이게 기본 문장이었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응. Are they play 야? Do they play 야? 그렇죠. play가 하다시니까 do가 튀어나와야죠. be 동사 쓰는 거 아니에요. Do they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네.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렇죠.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럼 공원에도 놀지 않는다니까 어디서 노는지 궁금하겠죠? Where do they play? 그렇죠. 어디서 노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 육총사라 그럴까요? 저 질문 육총사 중에서 where 먼저 하고 where 뒤에 저그 묻는 말 do they play를 집어넣네요. Where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뒷마당에서 백야드에서 노네요. They play in the backyard. They가 play 한다 in the backyard에서. 오, 좋았어요. 헤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나의 형은 공원에서 논다.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그렇죠. My brother plays at the park. 저왜 play가 아니고 plays가 되어야 하나요? 앞에 brother는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히니까. 이제 한번 길어봤자라는 얘기를 하는군요. My brother, 한번 길어봤자 he가 하는 하다시죠.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살짝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왔네요. 자, 기본 문장이었고요. 그러면 기본 문장을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케이.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죠. 이거는 뭐랑 똑같은 규칙을 지키냐 하면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을 따라가면 돼요. 이거 안 만져봤자 he니까요.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라고 물어봤더니 No, your brother doesn't play at the park. 그렇죠. 여기도 your brother도 똑같이 남자 한 명이니까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을 지키면 되고요. 계속해서 그럼 도대체 어디서 노는데? Where my brother play? 오케이, 그거 방금 했는 거 묻는 느낌이 안 들었어. Where do my bro? Where does my brother play? 그렇지, 잘 고쳤어요. Where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을 지키면 되죠. Where does my brother play? 오, excellent. 잘하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뭘 가르치고 싶은지 좀알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근데 또 이거 하다시 막 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 갑자기 또 비동사 나오는 문장이나 섞으면 또 그때 막 헷갈리겠지. 섞여도 안 헷갈려야 돼. 일단은 지금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하고 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뒷마당에서 놀아요. He plays in the backyard. 백야드. 오케이, 잘했으니까 좀더 빠르게 익숙하게 만들기. He plays in the backyard. 그렇지. 자, 문장을 이해를 했으면 빠르게 읽는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 그거는 이해를 하고 나서는 자꾸 반복해서 점점 빨리 할수 있게 하는 게 그것도 영어에서 중요한 익힘 기술이에요. 배우는 방법이에요. He plays in the backyard.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공원에서 논다.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죠. 기본 문장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왜 plays가 아니고 왜 play죠?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줄여서 데이니까. 그렇죠. 이제 암만 길어봐도 안 하네요. 예, 줄여서 좋네요. 줄여서 day니까. day, play하고 똑같은 규칙을
지켜줘야 되고. 자, 그러면 얘가 기본 문장이었고요.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Does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자, 요거 보이죠? 네. 그렇죠. 얘가 안만 길어봤자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방금 세로비가 말했는 문장 중에 어디가 조금 틀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죠. 이 문장은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 다시 말해 그들이 놉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이 하다시 속엔 두가 들어있어야 돼, 더즈가 들어있어야 돼. 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더 익숙하게 만들기.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Very good. Do my sister and my brother. 보통 my sister and my brother 안 하고 my brother and sister 이렇게 하는데, 뭐. 일부러 여자를 먼저 앞에 써봤어.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자,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겠죠?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렇죠. 좋아. 안만 길어봤자 썼네요, 이번엔.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럼 도대체 어디서 놀아? How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오케이. 자, 방금 새로비가 했던 문장은 묻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굳이 뭐가 빠졌잖아라고 누가 빠졌잖아라고 얘기 안 하고 힌트만 줘도 네가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방금 선생님이 누가 빠졌잖아 안 그러고 뭐라 그랬어. 묻는 느낌이 들지 않잖아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비가 바로 이해한 거예요. 자, 익숙하게 만들기.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렇죠.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아우, 길다, 귀찮다. How do they play였어, 알고 봤더니. How do they play? 걔들 어떻게 놀아?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오케이. 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즐겁게, 재미있게 논대요. Play joyfully. 그렇지. 자, 세로비가 또 지금 시간에 달라진 게 뭐냐? 전번에 세로비 데이 조이풀리 막 이랬었어. 그렇지? 전번에 막 이렇게 한글 써있는데 그랬잖아.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세로비가 이해했어요. 그쵸? 누가 뭐 한다는 붙여놔야 돼. 우리말과 다르게. 데이가 플레이한다. 다음에 이제 하우에 대한 대답이 온 거야. 어떻게 노니? 그랬더니 조이풀리 하게 논다. They play joyfully.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건 대화가 이제 하나가 끝난 것 같아. 그치? 이제 새로운 기본 문장이 나올 거예요. 너는 아이스크림 만드는구나. You make ice 그렇죠. 아까 전에 1대1 하던 친구가 you making 해갖고. 선생님, 저랑 수업할 때는 메이킹 이러자마자, 야, 너 틀렸으니까 좀 이따 준비하고 다시 와. 이랬더니 얘는 왜 힌트 주고 기회를 주세요? 안 궁금해요? 응? 새롬이랑 할 때는 막, 틀리자마자, 야, 이놈 시기야. 똑바로 안 해. 막 이랬는데. 얘는, 그게 아니잖니. 이러면서 힌트 주지, 그치? 억울하지? 그치? 억울하잖아. 얘는 4학년이고, 넌 6학년이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You make ice cream 이었고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make ice cream? 그렇죠. Do you make ice cream?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맨날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 라고 하는 게안 나와. 그치? 계속해서 문장에다 뭘 넣어보는 연습을 시켜본 거야. 아니요.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할 때 영어에서 뭘 집어넣어요, 문장 속에? 도트나 더즌트요. 오케이. 하다시일 때는 don't 나 don't, 비동사일 때는 그냥 not만 들어. 그러니까 not을 들어가는 게 기본이야. 아니라고 얘기할 때 not을 넣는데 하다시가 있으면 don't랑 don't가 튀어나오는 거고. 비동사가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고, you are happy, you are not happy. 됐습니까? you don't happy 아니라는 거. 옛날에 막 you don't happy 막 이랬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걸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야. 오케이. No, I don't make ice cream. 자, 그러면 도대체 아이스크림 안 만들면 뭐 만드는데? What
그렇죠. 묻는 문장. 좋아. 육총사 나왔죠. 이게 있으니까 먼저 얘기하고, 너는 만든다는 뭐여서 너는 만든다. You make. 그렇죠. You make. 근데 물어야 되니까 you make를 뭐로 만들어놨다? Do you make? 그래서 what do you make? You what make 막 이러면 안 돼. 그렇습니까? 영어는 영어의 순서가 있어.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야, 한국 사람들은 순서를 지킬 필요가 없는 말을 평생 하고 살았어. 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좀, 너는 무엇을 만드니? 보통 이렇게 하지만, 무엇을 너는 만드니?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고, 좀, 너는 만드니? 너는, 뭐 만드니? 뭐 이래도 되고, 막 뒤죽박죽 해도 상관없는 말을 쓰다가 갑자기 순서를 지켜야 되는 언어란 말이야.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영어라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What do you make? 라고 물어봤더니, 쿠키 만드는데, I made cookies. 그렇죠. I가 make, 누가다를 붙여놓는다 했어. 누가? 내가 만든다? I make 한다. cookies. 오케이. 오, 잘했어요. 금방 끝났다. 맞습니까? 이렇게 빨리 끝나면 엄마 지금 어디 계셔? 엄마요, 집에요. 집에 계셔.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나고 어디 가? 게임하러 가잖아. 기다려요. 어디, 뭐고 기다리는데? 요 밑에 거기 가서 기다려요. 거기? 어디?